우리가 어제 신문을 통해서 참 가슴 아픈 사건을 또 한 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까운 젊은이가 어떻게 된 일인지 칼을 들고 길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남녀노소 사정없이 찔러 죽기 죽이기도 하고 또 중상을 입히기도 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세상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또 한 번 뼈저리게 탄식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마음에 두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더욱이 신문에 나타난 그와 같은 사건이 퍽 저 마음속에 깊은 감명을 주었고 또 어떤 면에는 백과 흑을 대조해보는 그와 같은 마음에 감정이 있었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어디 있습니까? 9절의 말씀이죠. 한번 여러분 묵상을 해보세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멀리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처럼 아름다운 목가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거룩한 나라. 이 말을 쉽게 풀면 전혀 상처를 입히지도 아니하며 남에게 상처를 받지도 아니하며 그야말로 어떤 사람과도 공존할 수 있는 평화의 나라라는 의미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다고 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주님이 오신 지 2000여 년이 가까워집니다마는 이런 파라다이스가 아직은 영원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 크리스찬이 많은 것 같아도 아직은 멀었구나. 세계 민족, 세계 온 인구 중에서 그의 4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오지만은 아직도 이 세계는 살벌하고 서로 찌르고 서로 물고 늘어지는 이런 비극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교회가 아직도 무능하구나. 이사야의 이 아름다운 꿈이 아직도 실현되려면 멀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한 3, 40년을 지내오면서 살인율과 강도율은 263%가 증가되었다고 하는 서방 국가의 통계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도 성역이 되지 못해서 교회 안에도 각가지 폭력이 난무하고 서로 해치고 오히려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입지 아니할 상처를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더 깊이 상처를 입고 일생 동안 그 상처를 싸매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를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세요. 우리 모두는 이중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해자요 피해자입니다. 옥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 제가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전혀 상처 주지 아니했다고 장담 못합니다. 손에 칼을 들고 그들을 뒤에서 찌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조그마한 혀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의 가슴에 큰 흉터를 남겨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가해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 자신이 또한 피해를 보지 아니했다고도 말하지 못합니다. 어느모로 어떤 방향을 통해서 제 가슴 속에 깊은 상처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해자요 피해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다고 하는 말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런 살벌하고 아픔이 가실 날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낙원을 더 동경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상암도 없고 해암도 없는 그 나라가 언제 완성됩니까? 언제 우리 눈앞에 나타납니까? 어느 때입니까? 더욱이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악한 사람들에게 많은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심지어 여러분의 장래마저 어두움이 덮을 정도로 암담한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직장에서 입은 상처, 가정에서 입은 상처, 이런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이 이런 나라에 대한 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제이비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형편을 야유해가지고 예수님의 팔복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야심가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출세할 것이요, 옥센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다치지 아니할 것이요, 불평분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자기 원대로 할 것이요. 참 묘하기도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고요. 야심만만한 사람, 남을 짓누르고 밟고 일어서더라도 자기 꿈을 이루겠다고 밤낮없이 쉬지 아니하는 사람은 뭔가 해냅니다. 이게 세상이요. 남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까 싶어서 항상 두려워하고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마음은 소심한 사람이라 세상에서는 출세도 못하고 어떤 면에는 남에게 아주 우습게 여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억센 자는 복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다치지를 않습니다. 사업을 해도 그렇고 정계를 나가도 그렇고 자녀도 할 정도로 억센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억센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봅니까? 그래도 역사가가 붓을 들고 쓸 때, 나폴레온이든 누구든 역사가가 그 사람의 어떤 기록을 남길 때 피해본 사람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전부 다 억센 사람, 상처 준 사람만이 역사의 기록에도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런 해치는 일이 다반사가 되어 있는 세상에서 해됨도 없고 상암도 없는 여호와의 거룩한 산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면에는 좀 이상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9절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에 이 해됨도 없고 상암도 없는 나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해됨도 없고 상암도 없는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충만할 때, 여호와를 아는 모든 지식이 모든 세계 민족들에게 충만해질 때, 그래서 바다가 온 오대양을 가득히 채운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그분을 모두의 마음속에, 모든 사회제도 속에, 모든 정치제도 속에 모시어드리면 그 하나님의 충만이 임할 때 서로 상처주는 그러한 무자비한 세계는 종식을 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이런 나라가 임한다는데, 여러분 우리 중에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자신있게 알고 자신있게 그분을 만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나요? 세상에 그런 능력 가진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로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영원한 죽음을 이미 맛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이미 맛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갈래도 찾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관계를 개선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나 자신을 스스로 좀 깨끗하게 하고 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줄 수 있을 만큼 어떤 나의 변화를 추구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을 찾던 많은 세계 민족이 결국은 우상과 미신의 희생물이 되어버려서 아직도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유대 민족처럼 하나님을 알아도 어설프게 알면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는 미아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은 그렇게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다고 가르치며 각성을 요구하지만 기독교는 NO! 그거는 거짓말이야. 아무도 기독교 안에는 각성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기독교 안에는 성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꽃같은 죄인이요. 한 사람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 찾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고 찾아오셔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새로운 계기가 우리에게 생기지 않고는 해됨도 없고 상암도 없는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임합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난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희한 방법을 하나 사용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희한 방법을 하나 사용하셨다고요. 자, 우리 오늘 1절과 10절을 잠깐 보죠.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에 가서도 그날에 이 새의 뿌리에서 한 뭐요? 싹이 나서 그랬죠. 이 그날에 하는 말이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또 해됨도 없고 상암도 없는 그 파라다이스가 시작될 때에 하는 말입니다. 그때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따로따로 놓지 마세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느라고 표현을 바꾼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나 뿌리에서 난 가지가 꼭 같은 말입니다. 하나예요. 자, 이것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어떤 그 지식을 전달할 때는 항상 전달받는 사람보다도 전하는 사람의 신분이 높아야 합니다. 권위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면 학위가 필요하고 또 연구한 업적이 필요하고 책을 쓴 어떤 히스토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그 권위 앞에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배우는 사람보다도 배우 가르치는 사람이 신분이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가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멸시하는 방법으로 찾아오셨어요. 사람들이 저건 뭐 알기는 아나 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보고 예수님을 보고는 아주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배운 것도 없는데 어디서 저런 지식이 저에게 생겼느냐 하고 오히려 깜짝 놀라서 나중에는 배척할 정도로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새는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는 말을 안 하고 이 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고 했습니까? 왜 다윗 이름보다도 이 새 이름을 더 갖다 놨습니까? 자기 아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새의 가문은 아주 존재 없는 가문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벽촌에서 그저 양이나 키우고 농사를 짓는 초라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가정 알아주지 않았어요. 인정하지도 않았고 이세라는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몇 사람 외에는 알려지지도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세의 줄기에서 가지가 난다 하는 말은 무명의 사람에게서 가지가 난다는 말이요.
그러니 여기에 나오는 가지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미 아시죠?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충만하게 전해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명문 집안에서 오시지 않고 초라한 무명의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줄기에서 나온 싹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그루터기에서 나온 싹. 큰 원나무가 있는데 잘려버렸어요. 다윗의 왕통은 잘렸어요. 한마디로 몰락한 왕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 헤롯 왕이 있었지만 그 헤롯 왕가는 다윗 왕통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가문입니다. 그러니 다윗 왕통은 꺾였어요. 나무가 완전히 그루터기가 남아있고 원가지가 꺾여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 왕가에 대해서는 어떤 희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도 다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 당시에 초라하게 가난하게 살고 있던 서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에 가서 보면 알지만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뿌리에서 가지가 하나 나옵니다. 이거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나는 이런 나무가지는 커도 제목감도 못되고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주 나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합니까? 이사야가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오시면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를 대한다고 그랬어요? 고운 모양도 없어, 풍채도 없어,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아무것도 없어. 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 관심을 가지려고 안 했습니다. 그의 출생, 말구에 태어나신 이야기, 그 일생 동안 목수의 아들로, 나중에 죽을 때는 너무나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모습, 마치 나무 그루터기에서 보다는 나약한 줄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겸손한 자만이 그를 발견할 수 있고, 가난한 자만이 그를 발견할 수 있고, 온유한 자만이 그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 세상의 악함과 고통 때문에 단식하는 자만이 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는 초라한 모습,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루트였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바꾸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에게 보여주는 진리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너희에게 전달해주는 유일한 채널이다. 그러므로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기를 알려주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아, 좀 더 당당하게 오시지 그래. 아, 좀 더 좋은 가문에서 오시지 그래. 아, 좀 더 찬란한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오시지 그래. 그랬으면 많은 사람들이 경배를 하고 그를 맞이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새 줄기에서 나온 가지처럼 오셨느냐 말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남루해도요, 골로새 1장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대단히 어려운 표현이죠. 이 말씀을 바꾸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전부를 예수 안에 담아두시고, 모양은 초라하고 말구 위에 태어나고 배운 것도 없어 보이는 그분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 자기를 담아두셨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예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골로새 2장 9절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전부가 육체의 모습으로 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났기 때문에 옥목사 같은 아주 비천한 존재는 쉽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찾아오셨을 때 호화천란한 관문을 통해서 찾아오셨더라면 나 같은 사람은 별로 만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비천해서 어떤 면에 너무나 평범해서 나 같은 사람 부담 없이 찾아가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가운데서 주님 모르는 분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모르면 누구를 모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이라는 것은 전부 다 여러분의 추상관념이지 실제적인 신이 아닙니다. 왜냐? 모르는 존재를 놓고 신이라고 단지 이름을 붙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면 하나님을 압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마음을 채우지 아니하는 이상 나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어떻게 해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계가 이루어집니까? 자세한 내용이 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본 일이 있나요? 이 이사야서가 원래 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산문처럼 써놨지만은 시예요. 그때에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어린 싹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날 그때에, 6절입니다. 그때에, 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마치 에덴 동산을 다시 들어간 기분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기적이 무엇입니까? 악한 짐승이 변화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리가 변했어요. 표범이 변했어요. 사자가 변했어요. 곰이 변했고 독사가 변했어요. 그렇게 해치고 갈기갈기 찢어놓고 생명을 사냥하는 더러운 야수가 변화되어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와 함께 어린아이와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공존의 세계가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짐승들은 결국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본성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누가 이리입니까? 누가 독사입니까? 나요? 하나님 알기 전에 나요? 표범이 누구요? 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누구나 다 그 본성이 짐승입니다. 호모 호미니 루푸스라는 말이 있죠. 라틴어입니다. 호모 호미니 루푸스. 인간은 인간에게 여우다. 즉 인간은 인간에게 이리다 하는 말입니다. 이리 앞에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 사람은 이리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과 사람이 같이 서 있을 때는 사람은 각자 이리란 말이요. 서로 물고 해치고 서로 속이고 상처 주는 것이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여기에서 변명할 수 있습니까? 1년에 독사에게 물려 죽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3만 명에서 4만 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독사에게 죽는 사람은 그 정도지만 독사 같은 인간에게 죽는 사람은 도대체 몇십만 명이요? 몇백만 명이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의 인간의 본성, 하나님이 없는 사회의 밑바닥, 하나님이 없는 국가, 하나님이 없는 정치의 밑바닥의 마음가짐, 짐승이죠. 자기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 누구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해를 끼치고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자기에게 조금만 상처가 생기면 복수심에 불타서 피가 피를 부르며 칼이 칼을 부르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은 짐승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짐승 가운데서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짐승이 사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자는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사자를 조련하는 조련사의 글을 하나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길들일 수 없는 짐승이 있다면 나는 사자를 꼽겠다. 오늘은 그놈이 말을 잘 듣는 것처럼 온순하게 보이지만 내일 그놈이 어떤 야수로 표변할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자다. 오늘은 아가리를 딱 벌리고 그 속에 손을 집어넣어도 가만히 있고 장난을 해도 가만히 있는 아주 온순한 놈이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내일 그 가슴 속에 울분이 일어나면은 언제 내 사지를 찢어 갈기갈기 찢어 놓을지 모르는 것이 이 사자란 놈이다. 그러므로 사자는 믿지 말라. 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데 이 사자가 변해서 어린 양과 함께 살찐 짐승과 함께 같이 풀을 뜯으며 이 산저산을 달리는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결국 무엇입니까? 사자처럼 악한 사람이 변화받아 드디어 서로 해치는 일이 없는 복된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자신의 체험에서 많이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근본적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변합니다. 그렇습니까? 마음이 변합니다. 사나운 성품이 변화됩니다. 표도관 성질이 바뀝니다. 항상 불평불만 원한 복수심이 이글거리던 내 마음에 참 하늘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 배웁니다. 예수님의 걸어다니는 모습,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행하시는 모습의 모든 행동을 볼 때에 우리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자꾸 배우고 알게 되니까 나중에는 내가 누구를 닮아갑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요. 부부가 아무리 성격이 다른 사람이 만나도 한 30, 40년 같이 살면은 남편은 아내 비슷해지고 아내는 남편 비슷해지죠. 그래 서로 닮았다고 그럽니다. 자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접근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 나에게 짐승의 근성은 점점 뿌리채 뽑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본성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됩니다. 아멘. 바뀌어요. 그래서 칼빈이 말하기를 당신이 진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습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졌다면 비로소 당신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상암도 없고 해됨도 없는 아름다운 동산, 거룩한 동산에 이미 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기독교가 처음에 로마 제국에 증거되기 직전에 증거될 당시
로마는 그야말로 흡혈귀들이 사는 무서운 세계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문명 국가라고 했지만은 그 로마 민족들은 그야말로 피를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사람으로 유명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디도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몰락시킨 장본인으로 역사책에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인간인가, 얼마나 무섭게 잔혹하게 예루살렘을 잿더미로 만들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을 마치 뱀을 잡아 꼬리를 잡고 이렇게 빙빙 돌려가지고 쳐 죽이듯이 어린애 다리를 잡고는 빙빙 돌려가지고 벽에다가 쳐서 전부 다 죽이는 이런 잔인무도한 인간들이었고, 만삭된 부인을 다리고 와가지고 군인들이 사지를 딱 걸머지고는 가운데 배를 찢어서 죽이는 큰 무서운 악랄한 인간들이 바로 로마 제국의 사람 군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래서 망했어. 그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아비규환이 되었죠. 이런데 공을 세운 디도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원형극장을 준공하고 나서 2, 3만 명의 사람들이 관중이 몰려들 수 있는 큰 스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투사들을 불러가지고 서로 죽이고 피를 흘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술잔을 기울이고 노래를 부르고 박수갈채를 보내는 흡혈귀들이 모여서 즐기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 많은 크리스찬들을 끌어다가 짐승 앞에 던지고 짐승이 크리스찬들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괴성을 지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를 치던 그 무서운 흡혈귀들이 그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야수들입니까? 얼마나 잔혹한 마귀들입니까? 그들이나 오늘날 이 세계에 사는 사람이나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본성이나 오늘날 우리들의 본성 다른 것이 없어요. 투사들이 그들의 운명의 날을 기다리면서 한 달 두 달 동안 준비할 때에 그들은 특별한 메뉴를 공급받았습니다. 좀 더 피가 몸에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즙이 많은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피를 몸에 간직했다가 나아가지고는 그것으로 찌를 때 피를 많이 품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메뉴, 특별 메뉴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새 줄기에서 나온 연한 싹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 제국에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그들이 짐승같은 본성이 변화되어 어린 양과 같이 바뀌어졌습니다. 점점 로마의 밑바닥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로마 밑바닥에 스며들기 시작하자 짐승같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어린 양과 같이 바뀌어졌습니다. 나중에 불과 300년도 안 되어서 그 무서운 민족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린다라고 하는 여성은 창녀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녀는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 음녀라고 했습니다. 창녀는 사람의 생명을 사냥하는 무서운 짐승입니다. 창녀에게 한번 걸리면은 빵 한 조각만 남는다고 했어요. 아무리 지체 높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 빼앗기고 다 벗기고 나중에는 빵 한 조각만 남았어. 폐망한다고 했어. 얼마나 남을 많이 해치는 인물입니까? 그러나 일린다가 어떤 여성과 함께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둘이서 한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드디어 린다가 하는 말이, 아 이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이것이에요. 둘이서 무릎을 꿇고 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동안에 그 창녀의 눈물이 그녀의 마스카라를 적시며 흘러내려 얼굴 위에 까만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마스카라가 몰라요, 뭔지. 기록된 그대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스카라가 뭐예요? 얼굴에 바르는 건가요? 둘이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 린다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아 나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발견했어요. 감격, 기쁨, 평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태 안경을 낀 뚱뚱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포주입니다.
아가씨 오늘 일할 생각 없어요? 린다가 일어나서 자기가 금방 읽었던 전도지를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인가 하고 불빛에 보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 번지수가 잘못되었군 하고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벤허가 칼로 복수하려고 얼마나 이글거리는 인간이었습니까만은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그 손에서 칼이 떨어지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짐승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헤뎀도 상암도 없는 아름다운 나라가 내 가슴 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세계에 찾아온 것입니다. 메시아 우리의 왕 우리의 구주 비록 그가 이 세계 그루터기에서 난 줄기같이 보잘것없고 천한 모습이지만은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지식을 전해주는 유일한 말씀이요 원천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마다 짐승의 본능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드디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곳마다 그 나라는 서로 해치고 복수하는 일이 끊어지고 사라지고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나라로 바뀝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주는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직도 복수심이 가득하면 하나님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사람에 대한 원한이 가득해서 자꾸 이제는 한낱없이 그 사람을 미워하면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모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에게 맡겨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요. 그러므로 원수까지 사랑하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독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이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을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 하나하나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는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헤뎀도 상암도 없는 그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드디어 그 나라가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크리스마스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상처 입은 일이 많았다 할지라도 참으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 상처가 아무리 깊고 괴로워도 우리 주님이 이제 완성하는 이 나라에서는 그 모든 상처가 다 싸매어지고 우리 눈에 눈물이 씻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올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금년도 우리가 힘있게 살았지만은 내년도 더 용기를 갖고 힘차게 새 나라의 꿈을 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